존재들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천사도 계급이 있고 악령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계급이 아니고 계급과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질서에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그 똑같은 힘을 가진 영들끼리는 뭐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이 어떤 영을 제압해서 쫓아내려면은 그 쫓는 사람이 그 이렇게 그 쫓김을 당해야 되는 영보다 훨씬 힘이 어떤 운이 있어야 되죠. 법적으로나 힘으로나.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물리적인 힘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쉽게 말해서 영력이라고 하고 영의 힘이라고 하죠. 영권이라고도 하고. 그거 굉장히 법적인 겁니다. 그 제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 이렇게 악령도 이제 계급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성경을 들고 오긴 했는데 뭐 그 에베소성 여기도 썼지만 에베소성과 그 뭐 악령을 부르는 이렇게 그 통치자 그 하늘의 악한 영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권세 이게 다 그것도 다 계급들입니다. 그 이게 어떤 것들은 어떤 영들은 이 영이요 귀신들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닌가 아시죠? 아니라고 하거든요. 사람 이것들은 다 옛날에 그 타락한 천사장이 타락할 때 그 밑에 붙어 있던 천사 3분의 1이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떨어진 타락이죠. 타락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합니다.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원문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이름이 더러운 영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특성이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이런 악한 것들이 저는 좀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안에 좀 많구나. 그 눈으로도 안 보여도 느낍니다. 이거 많이 느껴요. 무질서하고 악한 걸 좋아하고 악한 사람에게는요 특유의 악의 그 냄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민한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죠? 저 별로 저는 은사가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실 겁니다. 아신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못됐고 악한 사람한테 보면요. 아이고 저 안에 뭐가 많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기 질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런 부정적인 성품들, 성향들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악에 잡혀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 들으면서 내 안에 악을 보겠다고 온 사람들은 다 선량한 분들입니다. 네, 악한 사람들은 절대 진료실을 안 찾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빛 가운데로 안 나와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나는 I'm okay 그러지 이렇게 막 내 안에 거 찾겠다고 이렇게 막 돋보기 들고 막 나를 안 찾거든요. 우리는 이제 일단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좀 저한테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이 악한 영들이 왜 사람 몸을 좋아하냐면요. 영의 상태로 있기보다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은 그 할 수 있는 힘을 미칠 수 있는 그 힘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하는 일이요. 절대 좋은 일 안 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정말 망하게 하고 관계 이간시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해서 사람들을 안 좋은 쪽으로 망하게 하고 막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 저 사람 몸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도 들어오지만
동물 안에도 들어갑니다. 이, 그 제가 저 그 강의록에는 있을 겁니다. 예수 그 우리 다 이 귀신이라든지 도론형이 하는 일은 이제 그 성경에 있죠. 특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죠. 구마를 하셨잖아요. 축사를 하신 원조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보면 그 거라사 광인이라든지 그 축사의 여러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특히 누가복음에는 의사의 눈으로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았을 때 그거를 의사의 눈으로 본 굉장히 그런 그 디테일한 관찰들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그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악령들이라는 소설이 있죠. 예수님이 유대 말고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에 가면 이방인의 땅인데 절벽을 쭉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갑니다. 일부러 거기 그 가서 무덤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러 거기를 배 타고 갑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갔는데 갔더니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있는 걸 보고 귀신을 쫓아내죠. 그 귀신들이 예수님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귀신들이 군대입니다.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그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2,000마리가 죽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생계가 막 그 죽은 걸 보고 그 거라사 지방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 얘기가 이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이 악령들입니다.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추모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악령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저 굉장히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좋아해서 열심히 풍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악령들 보면 소설 앞에 요 거라사 예수님이 그 거라사 귀신 쫓아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 이걸 이게 그 소설에 딱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그들의 본업인데요. 그런데 이 그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나타나면 나와야 됩니다. 축사 당해야 됩니다. 축사 당했다. 자, 축사를 당해서 나갔어요. 나가고 나면은 그 영혼이 그다 다시 못 들어오냐? 일단 나간 애들은요 다시 들어가기를 아주 노리고 있죠. 노리고 있어서 틈만 나면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인가요? 예수님이 이랬죠.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났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나면은 원래 그 환자가 깨끗하게 됐죠. 깨끗하게 돼서 술이 되고 비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성경에는 사람을 이렇게 방으로 집으로 묘사하죠. 다 집이 비어지고 속죄돼 깨끗했습니다. 근데 쫓겨나간 귀신이 밖으로 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요. 사람 몸에 들어가 쉬는데 쉴 곳이 없어서 아유 힘들다. 차라리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배회하다가 자기가 쫓겨난 원래 그 몸으로 보니까 그냥 비어 있어요. 채워져 있지 않고. 그래서 다시 자기 친구,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일곱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 이 기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사를 이제 저도 보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축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쫓아내면 그때뿐 또 들어오고 해요. 어떻게 하냐.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하고 해서 원천적으로 그것들이 이렇게 초청장 나의 성향, 나의 어떤 습성, 습관이나 나의 어떤 행동이 걔들을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지를 않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제 제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제자는 지금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이고 군대를 다녀오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성인이 돼서 포르노그라피를 본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저한테 털어놓기를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봤대요. 왜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같이 장사를 하시면 어릴 때부터 혼자 빈집에 집에서 있어서 그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 보는 것이 몸에 뱀.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도 그게 지장이 되고 해서 좀 이제 저한테 그거를 이제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그게 드러난 거죠. 드러나는 게 좋은 겁니다. 나하고 일단 분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됐어요? 쫓아냈어요? 아 근데 불행히도 그때 제가 좀 그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할머니들이 아 놀랬다고 막 그걸 그냥 그렇게 아 놀랬다고 이제 이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그 반응에 이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그 후로는 예. 학교에서 몇 번 봤는데 그 후로는 전 진짜 참 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케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리 그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중에 중독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지금 조심스러워 말하기가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앙이 어떤 신앙 체계 안에서 특히나 이제 기독교는 성경에도 그런 그게 있고 또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해서 축사하는 것이 그렇게 뭐 낯설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영적인 그 질서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버텨낼 악한 영이 없습니다. 걔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이 악한 영들이 인간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정류할 그 모든 근거를 없애버렸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축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뭐 그 믿음이 없는 분은 이제 이렇게 해야죠. 아까처럼 내가 스스로 나의 부모가 되어서 정말 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내 생각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즐겁고 밝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맺힌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워하고 뭐라 그러죠? 분쟁이 있고 용서 못하면 거기에 꼭 뭐가 파리가 꼬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내 안에 악을 들여다보자 하는 거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에서 맺힌 거 용서할 거는 하고 용서를 구할 거는 구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경향이 있구나 아 나는 앞으로 행동을 좀 이런 쪽으로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하면 아 그 굳이 신앙에 그런 게 없어도 저는 웬만큼은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진짜 밝아야 돼요. 밝으면 밝은 것 생각을 밝게 하고 마음도 늘 밝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 마음을 볼 때 제 마음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립니다. 마음을 하나의 방 집으로 봐요. 방으로. 그래서 요방 해서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우울질이거든요. 내가 아주 어둡다, 우울하다 할 때는 저는 마음에 그 이렇게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에 커튼을 이렇게 칩니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앉아 계신 보좌에 커튼을 이렇게 커튼을 드르륵 하고 치면 뭐가 빛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죠. 내 마음에도 지하실이 있습니다. 내 마음 무의식에 꽁꽁 내가 그 잘못한 일들 그런 것들 대면하기 싫어서 꽁꽁 숨겨놨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커튼을 이거 그 제 마음으로 제가 마음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커튼을 쫙 벗기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하실에도요 그러는 거죠. 내 마음의 지하실에 이렇게 계속 여러분 그 동양 의학에서 단전 있죠. 사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우리 저한테도 어둠이 많거든요. 근데 얘들이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집요하고 가장 부리부리한 것들은 이 하복부에 있습니다. 하복부, 특히 생식기 주변에 단전이 있죠. 여기가 진짜 생명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압니다. 그 부분에 어떤 일이 뭐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신앙인 있는 분들은 저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굉장히 많이 그리면서 그것이 내 몸에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많이 그립니다. 영의 세계는 그리는 대로입니다. 영의 세계는 참 이상한 세계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로 커튼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져 옵니다. 밝아지고요. 그러니까 빛만 들어와도 어둠은 물러가죠. 그렇게 나를 빛, 저렇게 제가 참 집도 남양집을 좋아하고 빛이 들어오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빛에 이렇게 아, 내 마음입니다. 그 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들. 내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커튼에 하나님의 보좌에 커튼을 쭉 쳐서 그 이게 그 창 저는 이걸 창세기를 읽다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도록 그 창세기 1장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요. 그 이런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빛, 햇빛 그런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서 늘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균하고 내 마음의 지하실도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빛이 좀 쬐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헐렁해집니다. 헐렁해져서 옛날 같으면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도 좀 널널해져서 유하게 되고 좀 여유 있어지고 널널해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부드러워져요. 많이.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모난 성격이었거든요. 참 모났는데 이번에 이 수업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변했네. 좀 변해서 조금 이제 아 이렇게 안 그 어떤 힘든 길을 안 걸어왔으면 진짜 사람 안 됐겠다. 그 참 감사하죠. 자 우리 이제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질문. 저 아까 궁금했던 게요. 네.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네.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네. 몸살 당했다는데요. 네. 그 돼지떼들이 죽으면 그 안에 깃들었던 귀신들은 어디로? 아 저도 그게요. 저도 참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떤 설명에 따르면 같이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떤 설명에 따르면요. 바다잖아요. 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물에 귀신이 많은 거 아세요? 물 귀신. 그러니까 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어떤 설명은 그렇습니다. 어떤 설명에는 귀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예, 걔들은 영적인 존재라 죽을 수가 없어요. 구제는 안 되나요? 그 귀신이나 악령들은 구제요? 네. 아 얄짤 없습니다. 걔들은 세컨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게요. 이 몸이 있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우리들한테는 한편은 구속이지만 그 족쇄 같은 거지만 사실은 이 몸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몸이. 정말 정말 귀한 겁니다. 영에 이런 거를 알고 나면요. 걔들은 우리가 부럽습니다. 몸이 있다는 거. 걔들은 다시 기회가 없어요. 구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불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요? 그게 죽인 거죠. 응? 아니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배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귀신이 이렇게 한국 영화 보면 귀신이 막 나타나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몸이 없는 그 귀신의 영이 그 몸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해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정도의 귀신은요 굉장히 레벨이 높은 귀신이에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있을 수는 있는데 드문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엑소시스트 영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진짜 높은 지위에
악한 악령은 사람을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요, 악마와의 어떤 결속, 계약과의 결속, 그런 거 아니면은 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 이게 영적, 영계의 세계도요, 법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것도 위 권위에, 위에, 그보다 위에 권위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하나님이 이러죠. 보통 아니 이렇게 세상에 악이 창궐한데 아니 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셔? 네, 이분은요 아무 일,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웬만하면 인간 인간의 의지에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한테 의지, 자기 의지로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지. 요청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의지를 보이고 해야 하나님 역사를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창궐해도 그분은 그분의 그 경륜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개입해서 막 유념하고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영도 그 분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이거 못해요. 아 이거 참 설명하기가 여러분이 그 이런 그 어떤 분은 가톨릭 신앙에 있으시고 한 분은 좀 제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없으신 분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저기 그 귀신 쫓아내는 그 교회 있잖아요. 네. 저 삼각교회요. 아, 네네. 거기 그 정말 그 사람들은 네. 우리 일상 우리 몸 속에 다 귀신 있다고 해서 계속 귀신 쫓아내더라고요. 그 믿습니까? 그 정말 그 진실로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건가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주장하는 것 중에 좀 그 귀신이 악한 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혼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120년을 못 채우고 죽었을 경우에 그 연수만큼 귀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네,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저기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축사하시고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가짜한테 주목하지 말고 원천이 되는 선과 하나님한테 집중하다 보면 가짜는 저절로 이렇게 그 쫓아낼 수도 있고 쫓겨가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악을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악한테 잡혀먹어요. 제가 아까 C.S. 루이스를 그 왜 저 이렇게 어록만 이렇게 했냐면은 원래 제가 그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했던 싶었던 말이 그 스크루테이프 거기 보면은 나오는 말이 있죠. 악마의 전략. 악마가 인간에게 하는 거짓말. 하나는 너무나 악의 악에 골몰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그런 게 어딨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악을 없애려고 하고 악을 연구하려고 하고 악을 싸우려고 하면 악에게 먹히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거 악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에 더 집중 햇빛을 잘 집중하면 그림자는 저절로 이렇게 아니면 쉽게 없어진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고요. 이 축사하고 나면은 그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얘들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거든요. 개꼬질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귀신 들려있던 사람한테도 뭐 아주 해코지를 하고 나가고
축사를 한 사람이 역전의를 당하기 쉬워요. 축사를 하고 나면은요, 축사자도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 팀에 참 많이 있었는데, 축사를 한 사람들이 꼭 중보기도자들한테 하는 부탁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 축사자, 영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런 그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꼭 쫓겨나간 귀신들이 그 축사자들을 공격해서 축사자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축사자가 죽기도 해요. 어떤 때는. 또 축사자의 자녀, 아내, 가족이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재산상의 손실도 입어요. 내가 아는 분은 꼭 축사를 하고 나면 냉장고가 뭐 고장난, 산 지 얼마 안 되는 가전제품이 고장난다든지 그렇게 물질의 손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정말 징글징글해요. 쉽게 안 나갑니다. 쉽게 나가지도 않고 해꼬치 하고 정말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요. 이런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인간 속에 우리 악이 정말 이렇게 뿌리 깊구나, 이렇게 길이구나, 그거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물러갈 수 있나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혹시 그렇게 예수 이름을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는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해서 그 사람을 공격했다는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믿음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압니다, 걔들도. 그 영적인 존재는, 그 영적인 존재는요, 다 압니다. 그럼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할 때 다 물리칠 수 있나요? 그 축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진짜 빛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요, 그 법적인 권리거든요. 축사자였다면 상관없이 사실 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나가야 돼요. 혹시 안 나가고 버티고 끝까지? 그거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축사, 아까 제가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야, 나 너하고는 못 살겠다. 너 나가야 돼. 나는 너 안 받아들여. 하고 내 의지로 걔를 자꾸 예수님의 명령을 너는 나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걔는 나가야 돼요.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의 문제죠. 내가 일입니다. 나가야 돼요. 그 법적 권리라니까요.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정장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법적인 용어로 명령을 해야 돼요.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있죠. 그럼 왜 그런? 보통은 아까 제가 치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 축사자가 어둠을 좋아해요. 쉽게 말하면 포르노그래피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 너무 괴로우니까 좀 쫓아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아해서 딱 결혼하고 있는데 나가라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 항상 이 의지가 선한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게 향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영도 여러분 아시죠? 무병 아시죠? 무당병. 무병을 왜 앓습니까? 그 무병을 너 신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괴롭힐 거야. 아프지? 죽을 만큼 아프지?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럼 고통 없어. 해서 받아들이게 하려고 무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면 그 자기 가운데 싹 들어가면 말지. 왜 그렇게 아프게 해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인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진짜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그 이 기독교도요. 이렇게 보면 일반 은총과 특수한 그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똑같이 주는 은혜 그 있어요. 이 자유 의지는요. 진짜 내가 너 악한 영을 거부한다 그러면 걔들요 꼼짝 못해요. 못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하나님도 존중하는 인간, 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어디 감히 이 악한 것이 그렇게 해서 물리치면 돼요.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암을 이긴 사람을 봤습니다.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맞짱 뜨는 거죠. 악한 영하고도. 네가 뭔데 나한테 암을 줘. 나가. 안, 굴복을 안 하는 거죠. 너에게 안 줘. 그 병마 너한테 안 줘 해가지고 이겨내는 사람 많아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가 받은 선물을 잘 저도 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그 일반 은총 안에서 그 하나님도 감히 우리의 의지를 거스려서 안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들어와서 함부로 해꼬지를 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걔들은요, 우주에서 서열이 우리보다 낮다니까요. 그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 나의 의지가 그게 변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정도가 있다고 했죠. 완전히 먹혔거나 불완전하게 먹혔거나. 만약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몸을 점유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점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이나 의지나 지성이나 점유할 수도 있고, 영까지도 다 이걸 싹 다 먹어버리면 그런 의지를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불완전하게 예를 들면 뭐 정서적인 어떤 부분하고 몸까지 이렇게 했다. 근데 나의 지성은 아직 완전히 먹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그 남은 거 가지고. 이 거짓의 사람들에도 보면 축사할 때 그 축사와 정신병을 구분하는 그 구별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 축사자가 완전히 그 인격이 그 귀신의 존재를 안답니다. 귀신하고 존재하고 인격하고 분리가 되니까. 근데 정신병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분리가 되면서 이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분리가 되면 저도 축사도 받아봤거든요. 그럼 나도 이제 걔한테 명령하죠. 너 나가야 돼. 너 나가. 나 너하고 안 살아. 정말 이게 강한 의지 대 의지의 의지. 이거 있으면 걔들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게 돼 있고. 그렇다니까요, 진짜. 영까지 완전히 잠식되면 구제 불능. 아, 그건 힘들죠. 그거는 진짜. 그건 힘든데요. 그 여러분 그 이 축사자 중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축사자는요 그런 사람 살려냅니다. 네. 저 봤어요 저는. 그런 경우. 근데 몸이 사로잡혔다는 게 뭐 암 같은 거 걸렸다 이런 뜻이. 아, 그 모든 암 걸려서 엄청 그런 모든 질병이 다 그런 악한 영 때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사로잡힌 네. 경우가 어떤 건데요? 예? 몸이 귀신한테 사로잡힌 게 어떤 경우죠? 제가 그 이런 뭐라고 저기 제가 최근에 그 얼마쯤 되나 한 10년 전에 제가 척추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척추 MRI를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하도 그 병원을 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MRI 사진만 찍고 그냥 뒀다가 병원을 안 다녔는데
10년 후에 이제 고관절도 아프고 해서 병원을 다른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다른 병원을 갔더니 척추 MRI를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아예 들고 그 명의한테 갔습니다. 권순용 박사한테. 우리나라 고관절의 최고 권위자라는 분한테 옛날 10년 전에 찍은 그 저의 척추 사진을 들고 갔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척추 안에, 척추 뼈 안에 물혹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진을 찍고 있었으면서도 내 척추 안에 물혹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요 20년 전에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 20년 전에 제가 굉장히 저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중독이 저 굉장히 중독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저 중독에 빠지면 못 말립니다. 저 아주 나쁜 습관들이 많아요. 특히 20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때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어떤 꿈이었냐면 꿈에 고양이가 제 등에 이렇게 발톱을 탁 이렇게 받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그 고양이를 등에 붙어있는 고양이를 떨쳐내려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얘가 탁 안 달라붙어서 그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 그때 지금과 같은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제가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서 그 꿈꾸고 나서 그런 꿈을 꿨다면 이제 그걸 이게 말로 기도로 쫓아내면 떼냅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뒀거든요. 제가 이제 이 20년 지나서야 제가 지금 등에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저는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 그때 저거를 떼쳐버려야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신경을 더 누르면 뼈를 이렇게 째고 안에 물을 빼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병이 악한 영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은 저는 막 상당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 질병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빛을 그리면서 그 부분을 많이 마음으로 그리면서 째세요. 째보세요 한번. 저는 참 그 방법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리고 말로 명령,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진짜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의지 하나님도 못 건드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요 우리를 의지를 반해서 막 억지로 안 하셔요. 그분 굉장히 우리 의지를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새로운 그 마음 태도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지는 누구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악한 것들한테 팔아치우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 스카펙 박사도 팔아치운다 그러잖아요. 셀 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파는 정도가 아니라 얘들한테 그렇게 넘겨줄 게 아니 아주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 의지가. 그러니까 선에 우리 의지를 드려야지 악한 것에 우리 의지를 드리면 안 되겠지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다 양심의 기능이 양심이 저는 그 할 바를 우리 갈 바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감추어진 능력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질병에 지고 살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속고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뭘 하기로 한 게 있어.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 아까 탐진치 뿌리. 여러분 혹시 구강기 엄마의 젖가슴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그 아기 때 사랑 못 받고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럼 늘 고파요. 진짜 고파요. 이분들은 늘 결핍 있고 연애를 하면 사람한테 의존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항문기는 배변 이렇게 가리고 할 때 이 시기를 잘 못
제대로 못 지나면 강박장애가 생기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박증이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배변기 때 엄마한테 이제 아주 심하게 야단을 맞거나 이불에 지도 그렸다고 뭐 또는 뭐 큰 거 했다고 막 이렇게 찰싹찰싹 그런 걸 너무나 학대나 방임이나 이런 걸 겪으면 이제 학문기를 제대로 못 보내게 되고 그 학문기에 고착된 사람은 그런 강박장애들이 좀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우리 속에는 어떤 자기가 아닌 거 있잖아요. 대인관계 아주 뭐 힘들다든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제 부모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좀 토닥토닥하고 어떤 건 가독거리고 어떤 건 숨겨버리고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주변에 좀 지지 그룹이 많은 게 좋습니다. 나 혼자 탈량이 아니라 나를 그래도 알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좀 실수해도 아 괜찮아 또 시작 다시 또 해보자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그런 그룹들이 정말 이분들의 존재가 우리 그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런 지지그룹을 만드셔요.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네요. 여러분 얘기를 좀 오늘은 들으려고 했는데 좀 여러분 여러분 속에 뭐 좀 한번 자기를 좀 보신 것들이 있습니까? 보게 된 것들이? 새로 보게 된 것들이?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데요? 혹시 정리정돈 잘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리정돈 잘 버리지 못하는 것도 되죠. 그렇죠. 그거 잘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공부를 보면 너무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강박적으로. 아, 그 너무 하는 못하는 걸 지금 연습적이거든요. 네. 아, 저는 정의의 여왕인데 그 왕위를 내려놓았죠. 아, 네. 그런 독도스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진짜. 양극단, 그죠? 네. 양극단. 정리하다 뭐 세월이 다 갔기 때문에 제 엄마 유언이 그만 정리하고 살아라. 정말로 인생 낭비다. 엄마가 그러셨는데 저는 엄마보다 한 수 위였어요. 엄마가 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쫓아다니면서 나를 정리를 뭐 지나가는 길을 쫓아다니면서 정리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언을 여러분 어떠세요? 아 정말 저는 정리를 참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늘 정리 잘하는 분이 그렇게 부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삿짐 센터에 취직을 하려고 했죠. 요즘 그런 이사를 하잖아요. 진짜 저는 그랬으면 대박이 났을 거야. 요즘 정리 전문가 뭐 요즘 네, 그 자격증도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다 하수들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다 하수들이 제가 볼 때는. 회사 하나 찾으세요. 정리 못하는 것도 원인이 있나요? 그쵸. 여기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저한테는 아주 미더블로 보이는데. 아니 너무 깔끔하게 막 정리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정리 안 하는 것도 문제죠. 너무 정리 안 하는 것도. 그럼 같은 옷을 두 번 사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장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내 내면이 무질서
무질서함을 봅니다. 저는 제 내면의 무질서를 제 주변을 보고 압니다. 깨끗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질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 없으신가요? 저는 의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작이나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 제가 네. 그 훈련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바로 떠나버리고 그 상황에서 떠나버리고 자기 관리가 참 잘 되시는 분이 저는요 또 하고 있네 또 그러고 있네 그래도 계속 멈추지가 않아요. 그 관성의 법칙을 너무나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중독적인 성향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저도 제가 아마 저 구강기나 어디에선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누가 저를 그렇게 키워지겠어요. 이건 이런 일이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지. 누가 그렇게 키워지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참 말해요. 기적입니다. 네. 은혜고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한 가지 오늘 수업에서 아 밝은 생각 해야겠다. 어두운 고 부정적인 그런 거 좀 내 삶에서 언어라든지 말도 내 언어를 한번 관찰하셔가지고 안 돼라든가 나는 안 돼 뭐 부정적인 언어도 몰아내시고 부정적인 언어하면요 딱 공명해서 걔들이 와요. 초대했어? 나 불렀어?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뻥치고 뻥차고 아주 예 밝게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자기를 타독타독 해주시고 어떨까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데 나를 그거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예.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네. 항상 그 하루가 끝날 때는 감사하는 그 기록을 남겨놔요. 네. 그날 뭐 어떤 일이 감사했는가 원명에도 만들어서 쓰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절대 못하는 게 감사합니다. 절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뭐 이런 거 이제 평화 그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걔들이 발을 못 붙여요 진짜. 진짜 못 붙여요. 악한 영들이 심술쟁이니까. 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성격을 내 안에서 자꾸 몰아내고 없애면 달려야지 내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빛의 요소가 더 많아지고 악한 영들의 영향을 덜 받아요. 이런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은 그 반지의 제왕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말고 소설은 그 굉장히 뚜렷하게 저는 소설을 먼저 봤거든요. 소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소설을 보고 여러 번 탐독을 해서 그 세계관을 굉장히 좀 디테일한 면을 보는데요. 그 이 반지의 제왕에는 그런 그 악에 대한 대항해서 악을 몰아내는 그 삼부작의 이제 그 사우론을 다 반지를 다 파괴하고 난 뒤에 그 샤이어 그 뭐지 호빗 그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다 이뻐요.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다 이쁘고 다 건강하고 다 지혜롭고 그리고 뭐 농작물 다 잘 되고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딱 없어지고 몰아내지고 이렇게 떠나가고 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진짜 다 풀려요. 송탄해요. 어디선가 나를 돕는 사람 많아지고 내 삶이 아주 살만해집니다. 진짜.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부정적인 말 대신에 감사, 부정적인 말 슬픔 대신에 좌절 대신에 힘내고 기뻐하고 돕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을 자꾸 습관화 하다 보면요 어둠이 없어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진짜 진리입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오늘 여러분 정말 자기의 의지가 참 중요하구나. 악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기는 거구나. 그 원래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